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말한다. 바로 내 친구 민정이처럼. 사실 난 갑작스러운 그녀의 초대로 15년 만에 미국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스타, 그들도 사랑 앞에서는 누군가와 똑같이 설레고 아파한다. 무대 위에선 그처럼 빛나던 그녀도 사랑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으니까. 그리고 그땐 나도 몰랐다. 내게도 사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스타, 별처럼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빛나는 사랑이. 거의 다 와가요. 네, 그럼요. 당연히 이해하죠. 우리 공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럼 조금 이따 봬요. 네, 오빠. 민정아, 너 안 추워? 바람 많이 부는데. 알아야. 왜? 무슨 일 있어? 어? 왜, 왜? 아무래도 나 시작되려나 봐. 어? 뭐가? 어?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넌 You are my lucky girl. 왜 너랑만 있으면 항상 행복한 일들만 생기는 걸까? 내가 좀 그렇지 뭐. 암튼 넌 내 옆에 바싹 붙어있어. 네네, 나이고 가시고나이 은희선만 이해나이와. 네네, 뭐는 이해나이? 소네, 나래가시라 예노지미다니와 미에르께도. 소네, 다시카니 은희선만자 나라요. 로미사마? 아, 오늘 원래 로미 오빠 들어온 날이었지? 아, 어쩐지 분위기가 오늘 왜 이러나 했네. 준비 끝났으면 다들 밖으로 나가. 어서. 준땡 불러. 아까 선착장에서 많이 놀랐지?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어, 조금. 빨리 적응해야 돼. 나랑 한 달 동안 같이 일하려면. 그러게. 어? 한 달이요? 아, 아쉽다. 넌 뭐야. 어른들 얘기했는데 조그맣게 껴들어가지고. 누나, 그러지 말고 이번에 그냥 아라 씨를 그 누나 영어 선생님으로 계약 그냥 팍 해주시죠. 미국으로 안 들어가게. 아이고, 누구 좋으라고요. 아무튼 넌 좀 디스아피얼 해주겠니? 일 안 해? 예. 아, 뭐 커피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응? 콜. 나 알지? 아이스라떼. 아라 것까지 두 잔이다. 샷 한 잔에 커피 많이?
몇 년 만에 미국에서 나온 거지? 15년. 벌써? 아라야, 나 어때? 괜찮아? 어디 보자. 잘 어울리네. 예쁘다. 그래? 언니, 나 실버 귀걸이. 골드로 한다며? 그냥 실버로 할래. 그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차에 두고 왔는데. 그래? 그럼 가지고 와. 뭐해? 나 실버 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 저 언니, 제가 좀 갔다 올까요? 네?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계세요. 아라 씨 어디 가세요? 네, 저 잠깐 밖에 좀. 저기인데. 저 실례지만 혹시 민정이 대기실 어딘지 아세요? 오늘 여기서 공연하는... 와봐요. 왜 이래요 갑자기? 찾는다면서요, 민정이 대기실. 여긴데? 감사합니다. 근데요. 또 뭐야? 뒤집어 쓰신 수건 되게 더워 보이는데. 됐어요?
여기. 어. 아, 뭐해. 빨리 와. 아, 지금 가. 이리 와. 인사시켜줄게. 오빠. 여기가 제 베프 알아요. 15년 만에 저 때문에 일부러 여기 와줬거든요. 지금 멀스턴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뭐 서브긴 하지만. 아, 디자이너셨구나. 아직 서브라니까요. 뭐야? 둘이 알아? 만난 적 있어? 아, 그게... 지금 막 만났잖아. 만나서 반가워요. 아, 네. 그럼 오늘 민정 씨 의상 아라 씨 작품? 아, 네. 와, 너무 좋던데요. 그제? 좋았지? 응. 아, 그야 민정이가 워낙 예쁘니까 뭘 입어도 다 예쁜 거죠, 뭐. 아, 겸손해. 어? 좋아.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너 뭐야? 나 아까부터 너무 배고파갖고. 오빠, 그럼 이거 드세요. 괜찮아, 먹어. 난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나만 드셔보세요. 괜찮아. 맛있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게 천천히 좀 먹지. 이제 좀 나아진 거죠? 네. 저 근데 혹시 실제로 새우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네? 아, 사실은 아까 로미 씨 표정 보니까 혹시나 해서. 저 근데요, 이거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민정이가 알면 되게 미안해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괜찮은데. 바보예요? 그걸 왜 혼자 다 먹어요? 배부르다고 그냥 남기면 되지. 아저씨, 여기 있었네요. 아, 뭐예요. 한참 차였잖아요. 아, 저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다음 스케줄 때문에. 아, 미안해요. 지금 가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 예. 오빠, 잘 가. 누나, 이것 좀 봐요. 사진 진짜 잘 나왔다. 그죠?
왜 이래? 당연한 거 가지고 새삼스럽기는. 나잖아. 아, 이거 좀 봐요. 진짜 예쁘다. 표정 봐. 너 완전 섹시해. 다 네가 만들어준 드레스 덕분이잖아. 땡큐, 땡큐. 나, no more English, please. 너 아직 안 나갔니? 매경아. 아, 간다고. 아, 진짜. 아, 나 되게 바쁜 사람들. 아, 그러잖아. 저 모델 일본 탑 배우라 그런지 목소리 좀 다르다. 그지? 그러네. 아, 가야 되는데. 얜 또 일본 가서 CF 찍었네. 자긴 요즘 왜 그런 거 안 해?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님 나 놀리는 거야? 에이, 내가 왜? 나름 파트너인데. 알았음 좀 잘하지. 그래야 오랫동안 예쁨 받지? 네? 누구 분무신데? 머린 커피? 블랙으로. 실은 나 얼마 전에 터진 스캔들 때문에 몸살이는 중이야. 그런 일엔 원래 시간이 약이거든. 뭐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들어올 거야. CF 딸. 진짜였나 보네. 그 회장 할아버지하고. 그 덕에 너도 스폰서 생긴 거고. 아니야? 얘기하다 그렇게 되나? 순해, 이 커피. 익숙해질 거야. 그것도 마시다 보면. 오케이, 잠깐만. 아, 너무 기분데 이리저리 글쓰가 다 안 물어가니까 좀 뭔가 좀 심심한 느낌? 2절 벌써 정도부터는 약간 테마가 있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는 계속 남자 싫은 거야. 계속 외면하는 거지. 그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 여자한테 다가가서 여기서 웨이브를 같이 하는 거지.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돌아서 이런 느낌. 오케이. 좋은데?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음악 공연 스텝 아니세요?
아픈 건 좀 괜찮나? 이걸 볼 수 있을래나? 보면 좋은데. 와, 이쁘다. 아, 참. 너 그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라 그랬지? 그 사람? 아, 왜 있잖아. 너한테 메일로 노래 보내주고 그랬던 사람. 아, 2년 전? 그때 마지막 메일로 앞으로 자기도 밖에 나가서 음악할 거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 한국에서 꽤 유명하더라. 알고 있었어? 아니. 뮤즈라는 닉네임 쓰는 사람. Right? 응. 근데 성격은 좀 괴팍한가 보더라. 비운의 천재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실력만 놓고 보면 완전 실력파 가수래. 그래? 난 몰랐어. 난 그냥 그 사람 노래 부르는 모습 직접 한번 보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히 만나게 될 거야. 야, 오랜만이네. 요즘 너 얼굴 보기 힘들어졌더라. 이거 기뻐해야 하는 건가?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 뭐,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네. 아, 전화. 요즘 다시 활동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많네. 둘이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어. 아, 네.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재현 씨 잘 지내지? 좋아 보이네. 수희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실은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 수지 씨 부탁이라면 뭐든지. 그럼 이번에 로미 일본 가서 찍는 그 CF 파트너로 나 좀 추천해주면 안 돼? 메인 아니어도 돼. 그냥 쓰리팟 정도? CF예요? 이런 얘기 내가 로미한테 직접 하긴 좀 그렇잖아. 누구세요? 아, 저 오늘 여기 라이브 공연 안 하나요? 저희 공연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 네. 저 그럼 혹시 전에 여기서 공연하던 뮤즈라는 가수 아세요? 뮤즈? 아, 그 친구 여기 그만둔 지 꽤 오래됐는데. 아, 네. 수고하세요. 네. 그냥 잘해줘요.
잘해주다니? 그거 뭔가 좀 묘한 뉘앙스가 들리는데. 두 사람 지금 사귀고 있는 거 아닌가? 사귄다? 잠시 놀아주는 것뿐이야. 나도 이제 위로 좀 올라가 보려고. 누구처럼? 둘이 저렇게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좀 그러네. 그치? 아무튼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지 씨가 처음으로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든 노력해봐야죠. 근데 앞으로 이런 건 이게 마지막인 걸로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마지막이다. 그거 꽤 차갑게 들리는데? 로미 생각?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좋은 향도네, 로민. 둘이 좀 친해졌어? 분위기가 왜 이래?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가자. 뭐가 그렇게 급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참, 자기 이번에 CF 찍으러 일본 간다며? 언제 가? 다음 주에.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은근히 일본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오시죠. 갈게. 할거 있어? 아니. 왜? 그럼 나랑 같이 쇼핑 같이 가줄 거지? 그래. 근데 어제 다 산 거 아니었어? 내 건 다 샀지. 오늘은 특별히. 어? 그래. 자, 차량 정합니다. 이거 스케치북 나온 거. 아. Been together, much better. Crazy. Oh, oh. 어, 제이디. 어. 지금? 알았어. 오케이. 어, 죄송한데 잠깐만 쉬죠. 그러면 잠시만. 어? 지금? 갑자기 왜? 너 인터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미루기가 좀 곤란해서. 금방 끝날 거야. 또 여기서 하는 거니까. 아니, 미루기 곤란하다니. 원래 안 잡힌 거잖아. 알아, 아는데 오늘 그냥 한 번만 하자. 미안하다. 형이 왜 미안해. 그냥 다음에 약속 잡고 정식으로 해준다고 해. 그냥 해. 내가 잡은 거야. 아...
놈도 참. 응? 알았어. 할게 한다고. 아. 아이고, 고맙다, 자식아. 아이. 대신, 형 토요일 날 농 진짜 하는 거다. 콜! 그럼에도 농구 콜! 콜! 아. 생각해주고. 아,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왜? 특별 제보 받을 게 좋냐? 아니, 그게 아니라 팬들 밖에서 기다리지 않나? 뭐 아마 그렇겠지. 딱 나왔다. 되시겠어? 당연하지. 가자. 저 정도는 돼야지. 오늘 내가 부탁한 거나 잊지 마. 으흠. 부탁? 무슨 부탁? 이따 촬영 끝나고 로미 오빠 우리 숙소로 초청해달라고 했거든. 한마디로 완벽 파트너 작전 완벽 진행 중. 하, 무서운 우리 아티스트. 더 이상 좋게 말로 안 하겠습니다. 뭐야 그 말투? 몰라서 물어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가시죠.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진짜 미안하다. 하도 부탁해서 이번 촬영 출연시킨 건데 이렇게 사람 당황스럽게 할 줄 몰랐네. 형이 사과를 왜 해? 사실이잖아. 전에 우리 사귄 거. 뭐 그건 그런데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하필 그 타이밍에 너한테 팔짱을 낀 것도 그렇고 사실 아까 들어올 때 한국연예부 기자를 본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야. 자기 컴백에 널 이용해서 주목받자는 거지. 그녀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형,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러지 마.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 알잖아, 형도. 솔직히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뭐 이 정도는 전에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까 거기서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클라이언트들이 그 사실 알고 당신 계약 파기하겠다고 난리도 아닌 걸 로미가 직접 전화해서 진정시켰다고요. 캐스팅도 로미가 특별히 부탁해서 겨우 3탭으로 넣어드린 건데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같이 출연하는 사람끼리 친한 표현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 사진이라도 세면 괜히 예전 일까지 붉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만해 옛날 얘기엔. 뭐야 그래서 원하는 게? 난 호텔방에나 얌전히 처박혀 있는 거 그거니? 그럼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수정 그만 부리고 촬영장에나 가봐. 알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준호! 준호! 아, 얜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기요? 이거 떨어졌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뭘 좀 잘 흘리고 다녀요. 다행이네요. 아끼시는 물건 같던데. 네. 실은 저 이거 제품 1호거든요.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무슨 노래 들어있어요? 여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들인데 아마 아시는 곡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가수분이 예전부터 자기가 부른 노래 직접 녹음해서 보내준 곡들이거든요. 네. 아, 저 그 노래 한 번만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네? 기분 좀 괜찮아졌어?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연예인이 무슨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말이야. 이해 못하는 애들 굳이 설득할 생각 없어.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러지 말고 이따 파티할 때 와. 와서 기분이나 좀 풀어. 꼬마의 생일 파티라며. 내가 거길 왜 가? 잘린 주제에.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그럼 여기 왜 온 건데? 아까 괜히 너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이따 그냥 와.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래? 다행이네.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난 뭐 알지? 너만 괜찮으면 돼. 딴 사람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그 얘기하러 온 거야.
오해 풀었으니 그만 갈게. 아, 그냥 가게? 잠깐만. 데려다 주고 올게. 아니, 노래가 힘도 없고 밋밋하고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고 난 완전 별론데요. 그래요? 제가 좀 클래식해서 그런지 전 이런 곡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음악 듣고 있으면 난 향수 같은 것도 떠오르고 그러던데. 어디 되게 멀리서 살았었나 보네. 혹시 미국에서 살았던 거 맞죠? 네? 어떻게... 아참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 근처에 신비의 돌이 있다는 거. 신비의 돌이요? 저도 방금 어떤 꼬마한테서 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 섬의 전설 같은 건가 봐요. 말 나온 김에 가봐요. 혹시 알아요? 거기 가면 진짜 신비한 일이 생길지. 어, 저기 봐요. 어, 진짜 있네요. 진짜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게, 무슨 동물같이 생겼어요. 여기 안에 손 한번 넣어봐요. 손을 여기 안에요? 네. 그 돌 안에 손을 넣은 다음 눈을 감고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소원 한번 빌어봐요. 아유, 어서오세요. 어, 오래 기다렸냐? 아, 별로야. 어, 저 이쪽으로. 자, 형님, 저랑 소주 한잔 하시죠. 어서와, 오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나한테? 뭐야? 불러봐도 돼, 오빠? 그럼, 별거 아니야. 네, 너무 예쁘다. 고마워, 오빠. 아, 실은 나도 오빠한테 선물 준비한 거 있는데. 나한테? 오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그냥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라. 그래, 알았다. 고마워. 건배. 그래. 알았어요. 오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너 왔어? 오빠 일찍 왔네요. 아, 여기. 알아도 왔네. 어. 아, 왜 이렇게 다들 안 먹었어? 어? 야, 너 얼굴 너무 친하거든. 먹어. 맛있겠다. 많이 먹어요. 저 근데 아라 씨는 눈이 많이 나빠요? 아니요. 저 그다지. 근데 왜 항상 안경 쓰고 계세요? 벗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 거봐, 오빠도 그러지? 그러니까 안경 벗고 다니라니까. 얘 안경 벗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알어. 아, 그럼 다음에는 아라씨 안경 벗고 화장한 모습 기대해도 되는 거죠? 아, 아니, 전 원래 화장을 잘 못해서. 에이, 암튼 노력해볼게요. 드세요. 뭐예요? 안경. 다들 여기 있었네. 어? 어떻게 여길. 아, 저 일단 오셨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손님인데 와인이라도 한 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하지 마. 아까 일도 있고 해서 잠시 사과하러 온 거니까. 자. 이번 셰프 대박을 위해 건배. 그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길. 아까 미안해, 자기. 갈게. 식사는 잘했어요? 네? 아, 네. 그쪽은? 그쪽. 네, 뭐 이쪽은 잘했어요. 아... 아, 여기 계셨네, 아라씨. 계속 찾았는데. 저를요? 네. 그... 지난번 공연 때 보니까 민경 씨 의상이 굉장히 좋던데, 아, 뭐, 괜찮으시면 저희도 한번 부탁드려볼까 해서요. 저한테요? 아, 그,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신인 여가수가 있는데, 그치. 예, 예. 그, 아라 씨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무슨, 그래도 혹시나 도움 되신다면 시간 내서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와, 이거 너무 잘 듣네. 저 아라씨 핸드폰 번호가... 아, 네. 저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얘기도 계속 나누세요. 네. 제가 조만간 꼭 한번 연락드릴게요. 네. 간다. 네. 어디 가서 또 사고 싶은 건 아니지? 뭐야? 그렇게 바라는 말투네? 로비 그 친구 말이야? 어. 왜? 괜찮은 사람 같더라. 갑자기 로미 얘기는 왜? 뭐
한 번은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맞아, 그게 착해. 근데 뭐? 그럼 이제 이런 짓 따위 그만해도 되지 않아? 이런 짓?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네가 아직 롬이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씨는 너도 그러고 싶지 않잖아. 왜 자꾸 너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 알아, 안다고. 근데 이 바닥에서 여자로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어쩔 수가 없거든. 어쩔 수가. 뭐가 어쩔 수가 없는데? 독해지는 수밖에. 그리고 난 너랑은 달라. 달라? 대체 넌 뭐가 다르다는 건데? 피곤해. 그만해. 어디가? 얘기하지 안 끝났어? 대체 넌 뭐가 다르다는 건데? 진짜 몰라?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 몸뚱이밖에. 아라씨, 로미씨가 여기 왜? 그게 재현 형이 어제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아침에 갑자기 아라씨 기다린다고 저한테 대신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해서. 아, 네. 아, 준비는 다 되신 거죠? 네, 전. 그럼 저랑 가실까요? 아, 네. 아라씨 계속 기다리는데. 뭐? 얼마나 걸리는데? 한 시간.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오기나 해. 무슨 일이에요? 좀 늦으시나 보네요. 아니 뭐 오다가 갑자기 옛날 아시는 분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고. 되게 중요한 분이라고. 인사를 꼭 좀 드리고 와야 된다고 해서. 진짜 뭐 아라씨는 안 중요한가? 안 그래요? 아, 네.
그나저나 기다리는 동안 뭐하냐. 아저씨, 우리 수영이나 할까요? 네?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도 많이 남고. 아, 갑자기 무슨 수영을. 저 그리고 수영복도 없어요. 자, 여기. 여기요. 70A 사이즈 맞죠? 네? 오케이. 이제 들어와? 많이 늦었네. 혼자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나 봐. 아니, 그냥 좀. 왜 그래, 농담한 거 가지고. 아, 아까 냉장고에 스튜 넣어놨어. 먹어, 맛있더라. 어, 고마워. 근데 알아야. 어?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다녀. 나 이제 자야겠다. 먼저 잘게. 그래, 잘 자.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연락도 없고. 하긴 잘 나가시는 분한테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오빠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괜찮으면 그거 이따 전달하러 가려고. 그래? 알았어. 아무튼 이따 갈게. 나갈 준비해. 중요한 사람 만날 거니까 옷 좀 잘 챙겨 입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해? 안 들어가고? 오랜만이에요, 오빠. 뭐야? 작업 중에 아무도 들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내가 방해한 건가? 아까 전화로 오늘 선물 하나 갖고 온다고 했잖아.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 일단 앉아.
됐으니까 나가봐. 솔직히 말할게. 이제 오빠도 로미 컨트롤 제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물건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로미가 뭐지? 왜 이래 우리끼리. 가식 떨지 말자. 오빠도 이제 좀 솔직해져도 되잖아. 그래서 로미가 뭐 어쨌다는 거야? 너 뭐 아는 거 있어? 알고 있는 거야. 올해로 오빠랑 계약 끝난다는 거. 그리고 로민 오빠랑 재계약 따윈 관심 없단 거. 뭐 이 정도? 이건 뭐 남들 다 아는 건가? 그 얘기하려고 네가 이 난리를 피운 건 아닐 테고. 뭐야 하고 싶은 말이. 이제야 내 선물 좀 관심 있어졌네. 준호 씨, 좀 나와봐. 누구? 이 친구 아까 얘기한 그 새로운 선물? 준호 씨, 노래 좀 해봐. 제대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야? 들어봐. 그댄 너무 예뻐요. 숨겨둔 고백이지만 친구가 뮤즈. 이제 그 천재 아니죠. 자꾸 생각이 이번에 이 친구한테 투자하시면 재미 좀 보실 거예요. 난 사장님한테 투자를 해야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회장님도 참 짓궂으시긴 여전하시다니까요. 그럼 투자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아니 사장님이 오시는데 날 끼워주니까 난 더욱더 영광이지. 이번 주말에 나하고 골프 치러 사이판 가는 거야. 그러죠, 그럼. 거기서 투자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진씨. 그리고 이번 일은 우리 와이프한테는 비밀이야. 알지, 무슨 소린지. 왜 그래? 결국 투자 받아냈잖아. 그럼 뭐 샴페인이라도 한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같은 날? 그냥 들어가 쉴게. 그렇게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굴면 어떻게 일을 해? 피곤해. 그럼 뭐야? 이거 기자들한테 돌리고 그만 다 끝낼까 우리? 그만 좀 해! 알았어. 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어. 형 잠깐 괜찮아요? 어, 들어와. 무슨 일이야?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은 곡인데. 너 지금 뭔 소리야? 네가 지금 타이틀곡 신경을 왜 써? 지금 세 곡 정도 잘 나가는 애들한테 부탁해놨으니까 일단 들어보고 뭐 결정은 너랑 같이 할게. 형,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노래로 활동하고 싶은데 우선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들어봐. 됐어. 충분히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 원하면 서브로 가. 하지만 타이틀은 아니야. 형, 아직 후렴 부분에 시작도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왜 이래? 신인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나 오늘 스케줄 빡빡해. 시계 그만하고 밤에 와서 술이나 먹어. 국장님이 너 때문에 특별 편성해 주신다니까 와서 얼굴 좀 드밀어. 그리고 너랑 발라드 아직 안 맞는 거 몰라? 형이랑 안 맞는 건 아니고요. 뭐? 약속하신 손님 오셨는데요. 뭐 잘 됐네. 언젠간 한번 인사해야 되니까. 들어오라 그래. 어, 왔어? 발라드 하고 싶다고? 이 정도는 해야 발라드라고 말하는 거야. 뭐 서로 자랑한 사이 같지만 내가 정식으로 소개를 하지. 이쪽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간판이 될 뮤스. 아, 알지? 이쪽은 잘 나가시는 로미. 숨길 수가 없나 봐. 너무 늦었겠지만 아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정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뭐야? 혼자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어떻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다녀? 어떻게 이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난 네가 내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수고했어. 생각보다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더라. 날라린 줄 알았는데. 아, 저도 할 때는 하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지. 좋은 말로 할 때. 응. 일 다 보고 나와. 누가 시켰냐? 네? 뭘요? 두 가지 말해준다. 첫째, 알지? 나 매니저기 전에 무슨 일 있는지. 알죠. 말로 하세요. 둘째,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그쪽하고 약속한 돈보다 더 준다, 무조건. 네? 두 번째 게 낫지 않냐?
메시지 또 남깁니다. 루미에 관해 사게 드릴 것이 있으니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디가? 깼어. 가지마. 가려면 낮에 가. 야밤에 도망치듯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 잠이 안 와서 잠깐 바람 쐬러 가는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하곤 가더라. 그리고 아무도 안 돌아왔어. 그런 거 아니야. 먼저 자. 금방 올게. 가지 말라고! 어디 있나요 지금? 나는 여기서 기다려요.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요. 계속 나는 눈물 참을 수 없어도 그렇게 나는 기다리고 있죠. 그대가 내 맘에서 멀어질 때까지만 그댈 계속 기다릴게요. 가버리라고. 걔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죠. 뒤돌아서 당하고도 걔는 왜 또 찾아? 아는데 꼭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아내 있니? 진짜 잔인하다 오빠. 민정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 솔직히 상관없어. 분명히 걔가 좋다고 오빠 죽자고 매달렸을 테니까. 뭐야 오빠? 이제 내가 준 목걸이 아예 뺐네?
이거였어? 오빠에게 나. 민정아. 가. 갈게. 여보세요. 네, 오빠. 뭐라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갈게요. 네. 웬일이야? 재현 씨가 날 다 챙겨주고. 그래, 무슨 CF 촬영이라고? 뭐야 이게? 모르는 척 그만하죠. 잘 나왔을 텐데. 뭐야, 지금 이것 때문에 날 부른 거야? 당신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 그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대체 로맨트 왜 이래요? 걔만큼 당신 아껴준 사람 있어요? 용케 알아냈네.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어디 마음대로 해봐. 여기까지 온 이상 나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테니까. 잠시만요. 언니 대체 왜 이런 짓을. 너 아직 어리구나. 언니 안 치워? 그 분바른 얼굴.
은미야, 뭐 왔어? 자, 얘기 좀 하자. 같이 가. 로미 오빠도 분명 너 기다릴 거야. 아시아 최고의 가수 로미의 새 앨범 발표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로미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새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부를 노래는 그녀를 위해 만든 저의 첫 노래입니다. 그녀를 향한 저의 진실한 마음의 노래입니다. 해주고 싶죠. 때론 어려워.
싫다. 사실 이런 단어는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야 난 찾게 되었다. 나만의 스타를. 살고 있죠 주인.